치안이 개판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그 중에서도 거의 원탑에 속합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노예 무역 때문에 아직도 원주민이 다수고요. 메시, 라베찌 등등은 작고 앙증맞은 열대 밀림 지역. 과부려 언니, 코파. 북쪽에 캐나다부터 남쪽에 아르헨티나까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죠. 이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일지도 몰라 라고 주장했던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이 되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파나마 지협 또는 파나마 운하를 경계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뉩니다.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부르는 용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은근히 복잡합니다. 북미와 남미 사이의 소국들, 그러니까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아메리카를 중앙아메리카라고 부르고요. 이 중앙아메리카에 멕시코를 넣은 멕시코부터 파나마까지는 중간 메소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이 중간 아메리카의 카리브해 지역, 그러니까 뭐 쿠바, 아이티, 뭐 푸에르토리코 등등을 포함하면 중아메리카, 그러니까 미들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중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콜롬비아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걸쳐있는 지역입니다. 남유럽과 북서유럽에 모두 걸쳐있는 프랑스 같은 지역이죠. 용어는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작고 앙증맞은 나라들은 중앙아메리카라고 부르면 되고요. 멕시코까지 부르고 싶으면 메소아메리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나누면요, 캐나다와 미국 같은 영국 등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로 나뉩니다. 경계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또는 리오그란데 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메리카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아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 그리고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 라틴 아메리카의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란 말은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미셸 셸비에르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이 한창 부상을 하면서 게르만계 유럽, 그리고 슬라브계 유럽에 대항을 해서 로망서 군을 쓰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라틴계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중남미 아메리카가 함대 뭉쳐야 한다는 의미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북아메리카에는 미시시피가 어기, 캐나다 퀘벡주, 카리브해의 아이티, 뭐 남아메리카에는 기아나까지 점점 규모는 작아지지만 식민지를 계속 갖고는 있었거든요. 물론 프랑스의 이런 주장은 제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고 19세기 중반에는 멕시코를 침략해서 괴뢰 군주를 세우고 괴뢰 군주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미국 이남의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중남미 대륙은 히스패닉 아메리카, 이베로 아메리카 등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주도했던 중남미 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의 흔적을 좀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19세기 프랑스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도 추앙받는 문화 선진국이기도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어떤 개혁 성향의 좌파 포퓰리스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 중남미를 인도 아메리카, 뭐 인디아 아메리카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민족주의적인 주장이죠. 이번엔 중남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중남미도 지역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지리적, 인문학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이 멕시코부터 파나마까지 마야와 아즈텍의 후손들인 메소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등등 관광과 탈세가 왠지 잘 될 것 같은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콜롬비아부터 이 볼리비아까지 잉카의 후손들인 안데스 산맥 지역, 콜롬비아부터 이 브라질 북부까지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무서워 보이는 열대 밀림 지역,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이 브라질 남부까지는 합쳐서 그나마 좀 더 잘 살아 보이고 그나마 좀 더 있어 보이는 바로 남미 원뿔꼴 지역으로 나뉩니다. 콜롬비아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곳저곳에 다 걸쳐 있죠. 그런데 이 구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식민지 시대의 부왕령 구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 그리고 페루 부왕령, 그리고 라플라타 부왕령, 그리고 여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브라질 이거잖아요. 스페인 지배자들도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저렇게 나누는 게 편해서 나눈 거고요. 5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 지금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이러한 부왕령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토 분쟁의 씨앗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볼리비아랑 칠레입니다. 원래 볼리비아는요, 이렇게 내륙국이 아니고 이 지역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879년 태평양 전쟁에서 진 볼리비아는 해안 지역을 칠레한테 빼앗기고 내륙에 갇힌 내륙국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죠. 볼리비아가 남미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바다가 있는 칠레는 절대 공급하지 않겠죠? 안데스 산맥에 있는 이 에콰도르와 페루도 가장 최근인 1995년까지 지난 100여 년 동안 세 번의 국경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번엔 사람들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남미 원뿔꼴 지역, 그러니까는 우루과이라든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동부, 그리고 브라질 남부, 이 지역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대량 이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혈통이 이 지역은 우세합니다. 피아솔라, 메시, 라베찌 등등은 전형적인 이탈리아어 성씨예요. 그리고 깊숙한 곳일수록 몽골로이드는 원주민의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중앙 안데스에 있는 볼리비아, 페루 이 지역 있죠. 아직도 원주민이 다수고요. 여기 있는 이 파라과이 있죠. 이 파라과이도 지역 원주민의 언어인 과라니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이 멕시코 남부라든지 이 과테말라에서는 600만에서 800만 명이 아직도 마야어를 쓴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인 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노예 무역 때문에 플랜테이션 농장에 끌려온 아프리카계 조상들이 정착을 하면서 아이티, 자메이카 같은 카리브의 나라들,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같은 남미 북부의 나라들은 아프리카계가 많고요. 심지어 이 쿠바 같은 나라는 유럽 와 아프리카계 혼혈인 뮬라토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뭐 중국과 일본인 같은 아시아계 이주민도 은근히 많은 편입니다. 페루에서는 1990년대에 일본계 페루인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럽계와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다수인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혼혈되며 만들어진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자메이카의 레게, 쿠바의 살사,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삼바 등의 혼합 문화도 많이 발달을 합니다. 치안이 개판이다? 저도 안 가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미 원뿔꼴 지역,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정도는 그나마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 개판입니다. 특히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남미 북부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 이 베네수엘라는 그 중에서도 거의 원탑에 속합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잘 먹고 잘 산 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셰일가스 등등 때문에 유가가 폭락하면서 지금은 나라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랑 은근히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동남아시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나 독립을 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당연히 중남미보다는 못 살았지만 최근 들어서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1인당 GDP가 남아메리카의 투톱이라고 불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를 이미 추월했다고 해요. 라틴 아메리카의 인문 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나라가 그 나라 같고 어디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헷갈리는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라틴 아메리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고향인 아프리카 등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 멕시코 남쪽, 콜롬비아 북쪽에 있는 자꾸 앙증맞은 나라들이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어디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헷갈리시죠? 소심하게나마 억제한 비법을 보너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 아는 언니가 소개팅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 남자가 중앙아메리카 사람이래. 아이, 그런데 소개팅하다 말고 코를 자꾸 파는 거야. 아니,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빡치잖아요. 그래서 소개팅하고 있는 언니한테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아니, 가버려, 언니! 저 새끼 코 파잖아! 뭐라고요? 과버려, 언니! 코 파! 과벨엘, 언니! 코 파! 과벨엘, 언니! 코 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가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참고로 엘살바도르는요, 온두라스 남쪽에 있는 대서양에 접하지 않는 태평양 연안의 나라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카리브해, 특히 데엔틀리스 제도의 섬나라들. 못 살지만 여유 있어 보이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들. 그런데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섬이 있는지 헷갈리시죠? 이것도 억지 암기법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카리브해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아저씨가 이상한 물건을 팔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빡이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빡이 치겠죠. 존댓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외국 사람인데. 바로 반말해야지. 아, 물건 바꾸자. 아도치냐? 참고로 아도친다라는 말은 다 팔아버린다라는 의미의 비속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아저씨도 자꾸 코를 파니까 나도 모르게 푹 파고 웃습니다. 뭐라고요? 바꾸자! 아도쳐? 뭐라고요? 바꾸자! 아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렇게 외우면 편하시겠죠? 그럼 이제 진짜 안녕!